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 아, 부산에서 우리 쪽도 잘하고 우리 쪽도 잘하고 잘 인사하고 그 방면 또 엄청 원래 자기 진짜 잘하고 우리 저 부들부들거리는 거 보이셨나요? 하체야 허리야? 허리는 아니에요. 부정하체야. 부정하체야. 근데 이거 무릎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아요? 당연하지. 무릎 바깥쪽으로 열어내야지. 근데 지금 나쁘다. 지금은 와 근데 잠깐만요. 너무 터질 것 같다. 이거는요? 와요. 와우. 실제로 문제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 엄청 좋은 운동이야. 미친듯이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운동이야. 얘가 운동이 잘 엄청난 거지. 골반이 이게 맞아 보여서.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야. 근데 네,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뒤에서 보면 튼튼한 거야. 이게 안 잡혀가지고 보통은 못 한단 말이야. 허리랑 얘네 골반 속에. 근데 사실 허리도 잘 잡히죠. 바쁘잖아. 아주 좋아. 오른쪽 어깨랑 골반이랑 발목이 일자가 되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옆에서 봤을 때는 양쪽 엉덩이 편편하게. 아주 좋아. 엎드려. 무릎 정렬만 잘 보면 되겠다. 이게 도움이야.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만 하면은 처음엔 얘가 좀 잘 잡아주다가 못 잡으면 얘가 또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떨어져. 이러면 나중에 허리 아파. 이게 더 올려야 돼. 이게 맞아. 되게 느낌 다른데. 얘는 엄청 반대쪽으로 엄청 내려야 되는 느낌이고 얘는 엄청 올려야 되는 느낌. 그치. 밸런스가 달라서 그래. 얘가 지금 정상 밸런스가 정상 딱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몰라. 아니 이거는 얘를 지탱해도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 괜찮아. 아니 그런 기가 없어. 진짜 더 이상 못 하겠다 싶을 때까지. 이거 진짜 제 운동 잘 되는 것 같아요. 알겠어. 이건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오히려 지금 저거로 오히려 빼도 돼 이제. 저거요? 어. 아 저거는 이제 힘 너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중둔근 대둔근 다 활성화돼. 중둔근이 어디예요? 대둔근이 큰 거. 대둔근 큰 거. 중둔근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방금 한 거는 둘 다야. 둘 다. 봐봐. 내가 자세를 숙이고 버티는 건 대둔근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걸 잡아주는 게 중둔근. 약간 근데 느낌은 그 큰 근육밖에 느낌이 잘 안 나. 그럴 거야. 중둔근은 너 애초에 자극이 원래 잘 안 나. 원래 모든 사람은? 아니. 아 저만요? 어. 중둔근 하고 나면 아까 지나고 쓰는 듯이 찌긴단 말이야. 아 그래요? 아까 좀. 네. 여유롭게 실하면서 1분 넘어갔어요?
쌤한테 여덟 번 다 탔어요. 나이스 하고 되게 쉽게 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무 힘들겠는데요? 잘했어. 여덟개도 다음번에 신박계 나한테 말해. 차고하자. 신박계 진정 해야겠어. 왜요? 두개 도와줄 것 같아. 아 뭐라고요? 정확하게 그냥 신박 등급 하나 하자고. 진짜 정말 정말 못됐다 선생님. 악마 같아. 맥시멈 치아 쳐야 돼. 심판인데 내가 심판에서 맥시멈 못 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다른 데야 뭐 이상한 데 쓰니까 그런데 저 쳤어요 심판. 아니야 두 번째 세트만에 심판 쳤어요. 아니야 지금 딱 보면은 이거는 70분 80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주관적인 거라고 객관적인 수치가 좋기를 모르겠네. 러닝 빨리 걷기 해요? 네, 빨리 걷기. 빠르게 걷기 해서 탈찬찬 털어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다. 진짜?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오른발이 안 되니까 오른발만 좀 신경 쓰세요. 악마 같아. 그래서 오른발 앞으로 쭉 올려주시고요. 자, 그렇죠. 이쪽. 가슴을 내밀고 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선 스피드 7 정도 탈까요? 30분 탔어요. 아, 땀이. 쌤, 저 오늘 운동 끝이죠? 저 쌤 이렇게 땀 많이 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와, 천국에게 난 너무해요. 저런 기구가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죠? 저는 헬스장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일 건강한 다이어트 중이에요. 얼굴이 좋아 보여. 그죠? 얼굴이 맑아, 맑아. 얼굴이 점점 맑게 되살아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도 아프다. 아파.
있거든요. 저 이거 집에 똑같은 건데 조금 짧은 빨간 색깔도 있어요. 이거 근육 풀어주는 거거든요. 하체 운동 끝났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조금 풀어주려고. 무릎 통증이 심하면 여기 무릎 여기 옆에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랑 요 뼈 뒤에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를 꼭 풀어줄 이렇게 두 군데를 풀어주는 게 좋대요. 그냥 이거 두 개를 다 깔고 앉아요? 한쪽 엉덩이에? 이게 뭐야? 이렇게 야채들. 우리 딱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 때 여기 뽕 들어가는 구간. 허벅지뼈와 엉덩이 그 사이. 그 사이. 거기 같이. 네, 반이 오셔. 내려갔을 때 그쪽 볼만. 저 이 볼도 집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 하나짜리거든요. 근데 하나짜리가 훨씬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개여가지고 약간 정확히 제가 원하는 부위에 딱 안 끼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풀 거예요. 그 쇄골 밑에 가슴 그 어깨 이렇게 말려있는 거 여기 근육 풀어서 조금 넘겨주려고 얘를 여기다가 아야! 그래서 아! 시체 아님 아 아파.